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현장이 있다는데요. 도착한 곳은 한 대학교. 이곳에서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교육 지원 현장이 펼쳐지고 있답니다. 가영군이 들어선 곳은 전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강의실인데요. 오늘은 전기기능사 자격증 준비를 위한 실습이 있는 날입니다. 이제 전기기능사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? 오늘 전기기능사 8번 문제를 할 거예요.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이 손을 잡고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교육 지원에 나선 건데요. 전기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전문기술 교육도 받고 기숙사를 제공받는 등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죠. 올해 3월부터 4명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자격증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면 사회에 진출해서도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인정받는 한 사람의 기술자로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수업을 마친 청년들, 이번엔 함께 또 어디론가 향하는데요. 잘 살지? 청년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멘토의 정체는 바로 이곳 공사의 직원들. 청년들과 1대1로 인연을 맺고 특별한 가족이 된 이들이라고 합니다. 나도 해야 되나? 아, 맞아. 아나드림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.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또 격려해주는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있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멘토링 역시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의 일환인데요. 청년들과 공사 직원들이 1대1 가족 맺기 멘토링을 통해 경제적, 정서적 지원을 공유하는 겁니다. 이런 혜택들이 있는 것조차도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잘 모르고 있더군요. 그래서 이런 국가에 있는 지원 제도들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하고 알려주고 또 저희 기관이 준비해줬던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 아들에게 적용시켜서 오롯이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저희 이 프로젝트의 목표이고요. 오늘은 멘토 선생님들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는데요. 선생님 기사 자격증은 책들을 좀 구해왔거든. 감사합니다. 진로와 취업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준비한 책들을 나눠줍니다. 그리고 고민 상담 시간도 갔는데요. 함께할 어른이 필요했던 청년들에게 의지할 존재를 만들어주는 게 이 멘토링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. 저같이 보호동료 아동들 중에서 좀 인생의 갈피를 못 잡고 좀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좀 작은 성취하고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동기부여를 여기 와서 얻었으면 좋겠어요. 앞으로도 이렇게 시험에도 합격하고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장하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